여전히 아프리카 대륙의 같은 대륙 지역에서 케냐는 더 많은 산과 과일향을 지닌 커피를 생산합니다. 탄자니아는 완두콘 모양의 곡물인 피베리라는 특별한 유형을 생산합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커피 수출국 중 하나인 우간다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커피. 아시아 커피는 덜 풍성하고 덜 산성이며 덜 달콤합니다. 대륙에서 최고의 커피를 찾기 위해 방문할 국가는 베트남, 파푸아뉴기니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수마트라 지역에서 세계에서 매우 유명한 종을 생산합니다. 중미 커피. 이 지역에서 커피는 멕시코에서 파나마에 이르는 산과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드라스,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 같은 국가에서 자랍니다. 따라서 중앙아메리카의 다양한 커피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커피는 해수면에서부터 최고 고도까지 다양한 고도에서 재배됩니다. 이 지역에서 커피 농장의 전통은 매우 강해서 커피의 다양성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남미 커피입니다. 아메리카 대륙 남부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는 콜롬비아 커피입니다. 수년 전 콜롬비아는 높은 고도와 열대기후에서 생산된 고품질 곡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콜롬비아 커피의 풍미는 중간 정도의 산도와 중간 정도의 풍부함을 보여줍니다. 이어 브라질은 수량뿐만 아니라 품질의 생산자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은 커피 공예 유전적 개선에 대한 연구를 주로에 많이 투자했으며 저산성 커피와 크림 맡은 바디는 세계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세계의 최고의 커피를 불러보는 것도 다른 맛을 내는 생산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